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할 것은 섀도우 위를 잡는 영상, 솔풀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투다 얼티밋 다크 사이트. 아, 좋았습니다. 1페이지 클리어 했고요. 2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트 어설트 2페이지 클리어 했습니다. 3페이지 가보도록 하지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썩 3페이지까지 이렇게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위에 3페이지 끝났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자, 코어 받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는 스파이더 인 미러라는 코어고요. 진리의 문 같이 광역기를 뽑아내는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지 섀도우 투비. 아, 아니네요. 이거 다음인가 보다. 아, 차원의 문이죠. 플레임 위자드 나이트 워커입니다. 아,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아, 미안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5차 스킬 한번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차 스킬이 무엇이냐면은 자, 잼을 까야겠죠. 빨간색 잼스톤이라고 있는데 거울색의 코어 잼스톤이라는 것인데요. 최대 15명 적에 780%를 데미지로 12번을 공격한 후에 거울 속의 거미를 소환하는 것인데요. 50초 동안 10다리를 사용한답니다. 뭐라는 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떤 스킬이라면은 이렇게 딱 써요. 그럼 이런 게 딱 하면서 터지고 여기에 잔해가 나오죠. 여기서 요게 얘네들이 나와서 이렇게 10번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